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도 저희가 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는 그린 뉴딜이 포함이다. 야, 이게 우리가 어제 방송을 9시경에 했잖아. 한병헌 의원하고 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린 뉴딜. 근데 청와대에서 이 발표를 한 게 어제 오후에요. 굉장히 급하게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 실제로 네. 어제 우리 한병화 위원이 얘기해서 그 포인트를 찝은 그 종목군들 있잖아. 네.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제 다 시간의 종가에서 상한가를 치더라고. 아, 네? 어제 한병화 위원이 그린 뉴딜. 아이, 그 다 적어야지. 아니,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발표됐잖아. 뉴스. 네, 그러니까 네, 네. 장 끝나고 발표됐거든.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거기에 거명됐던 종목들 있잖아. 그린 뉴딜에 관련된 네, 핵심 네, 종목들. 네. 보니까 시간의 종가로 상한가, 시간의 종가 10% 상한가거든요. 네네네. 상한가 쳤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근데 이걸 어제 수정을 한 거예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같이 넣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어제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지난 10일 날 취임 3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하고 국가 기반 시설의 스마트화 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12일 국무회의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린 뉴딜이 화두다. 그래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에서 합동 서면 보고를 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아, 이 그린 뉴딜을 아예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는 3차 추경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야,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게 뭐 내년이나 내후년 일이 아니라 이제 3차 추경 곧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예산 확보는 바로 올해 내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바로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네. 시간에서 확 올라버리는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정책이 힘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그때는 네. 예를 들면 의회라는 장애물이 있었다. 왜냐하면 의회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야당의 반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정부나 청와대에서 하는 일들이 계속 그 브로킹이 됐었는데 지금 총선 이후에 훨씬 더 힘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이 그린 뉴딜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런 그 질문을 받은 통상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린 뉴딜은 녹색 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녹색 성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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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라떼? 녹조. 녹조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거긴 한데 어쨌든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다라는 그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한병화 위원이 그 사실은 근거 뭐 그냥 그 내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저께 그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데 소속이 돼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 때문에 어제 여기 제가 네, 초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병화 위원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병화 위원이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야 이거 제안이죠. 발표가 아니라 디지털 그린 특구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4년 동안 4조 원을 투입하자 이런 적색 제안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이 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구글이라든지 그 아리백이라고 해야죠.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업과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한테 데이터 센터 요즘 많이 짓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린 데이터 센터 특구를 만들어서 여기 입주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발전 사업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너지 다 확 낮추는 거죠. 실제로요. 데이터 센터 하면은 야, 그 뭐 서버 넣고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 엄청난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력 비용 원래 이제 구매 계약하면 전력 사용 계약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재생 에너지를 네. 그렇게 허용해주고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도 특례를 주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경남 김해시라든지 석탄 발전소 폐쇄 이후에 뭘 해야 되냐, 당진시가 석탄 발전소 많거든. 네네. 그런 데다가 이제 이런 걸 만들면은 굉장히 글로벌리 상징성이 있는 데이터 센터 도시가 되면서 네. 친환경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GSENR이라고 GS 그룹의 이 풍력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여기 이제 부문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그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야 풍력 발전소가 계속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네. 그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소음도 나고 뭐 또 어쨌든 막 산에 산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환경단 이게 친환경인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래요. 실제로 사실 환경을 해치는 요인도 아니 그러니까 있긴 일부 하죠. 해치는 요인이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에너지에 이제 친환경을 하면서 네. 궁극적으로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녹색이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좀 마찰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주민들 지역 주민 지자체 기업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는 전 국민 바람 발전소 주주 대기 운동을 제안했다. 바람 발전소 주주 대기 풍력 발전소 주주 대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라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저 주민들이 주주가 돼 버리는. 네네네. 그러면 아 그 태양광 그 개인적으로 발전소 만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농촌이라든지인데 그런 분들 제가 저희도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만나면은 네. 아이고 내일은 비 안 와야 될 텐데 아. 이 생각만 하죠. 하루하루가 왜냐면 네. 그래서 내가 아 형님 이게 저 일조량이라는 게 연평균 치면은 퉁 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본인들이 주주가 됐다. 네. 아 바람 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죠. 네, 민원을 제기해 소리. 그 돈 버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야. 네, 이제 네. 그런 걸 제안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관련된 산업 그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속도가 믿는 진행이 예고가 되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린 뉴딜은 한번 네. 유심히 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혹시 어제 방송 못 들으셨던 분들은 한병화 위원 출연했던 그 방송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이라고 네. 한 몇 년 전쯤에 굉장히 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요즘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크게 없었던 네. 대만 것 같아요. 관심 있습니까? 저는 정프로? 별로 없죠. 정프로 퇴직연금 가입했어요? 가입을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건? 가입했습니다, 제가 정프로. 아, 그래요? 아, 좀 대표님, 저 신경을 제가 작년 말에 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 가입했죠. 아, 근데 그 수익률이 바닥이라고 그러던데요? 엄청 안 좋죠. 그게 이제 퇴직연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 네. DB형과 DC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DB형은 확정 금리를 주는 거예요. DB형. DB형은 그다음에 이제 DC형은 이렇게 수익률이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적극 투자형이라고 하죠. 네, 네. 그 DC형인데 그 우린 뭘 했겠어요? DB형. DB형을 했죠. 네.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DC형의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진 거예요. DC형. DC형. 네. 적극 투자형.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잘못했나? 잠깐 있어요. DB형이 수익률이 아, DC형이 적극 투자형 맞죠? 네, DC형이 그렇죠. 아. DB형은 이제 확정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 우리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했죠. 아, 이거 좀 위험으로 가야죠. 아, 이거 확정하면 뭐 할 그럼 겁니까? 그럼 내가 위험으로 갔을 때 수익률을 얘기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4.39입니다. 아니, 여보세요.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아니 바꾸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이 DC형에 가입한 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정프로 얘기대로 마이너스도 날 수 있고 플러스도 날 수 있는데 네.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프로도 마찬가지고 이 퇴직연금이 본인 돈을 운용해야 되는 건 DC형은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을 바꿔가면서. 네네네. 근데 아유. 이제 한번 물려보니 귀찮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계좌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뭐 몇 퍼센트 깨졌는지 먹었는지 이런 거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국내에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이 218조나 되는데 네. 이 자금의 최근 1년 운용 수익률이 1.08%입니다. 작년 한해 수익률은 공시 수익률이 2.25인데
최근 1년 동안이라는 게 올해 이제 상반기가 포함됐으니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1.08이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확정급여형 DB형이 작년하고 얼추 비슷한 수익률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DB형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확정급여형이. 확정급여형이.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은 마이너스 4.39%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손실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퇴직연금도 여러분들이 운용해야 될 자산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프로처럼 내가 퇴직연금 가입했는지 아니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해주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도 빨리 파악해 보시고 DC형이라면 DC형이라면 수익률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시고 DC형 중에서도 아 상품 교체를 계속하면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네. 빨리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 물론 이거 그냥 놔두면 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플러스 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재산, 내 은퇴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건 정말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점검도 해보시고 네. 그 아이디어를 이런 이제 3프로팁이나 이런 거 들으셔가지고 아 이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상품 교체를 하시면서 네. 운용을 하셔야 된다. 운용할 자신이 없거나 예를 들면 아니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판단되면 DC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DB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자, 여튼 그 퇴직연금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뉴스는 네이버. 네. 네이버의 환산 주가가 지금 천만 원을 돌파를 해서 네. 황제주로 등극을 무려 1110만 원입니다. 어제 네이버 주가가 22만 2천 원인데 무슨 소리냐, 김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통상 이제 우리나라 상장 회사의 그 액면가는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네. 뭐 액면 분할을 하면 10분의 1로 하면 500원. 20분의 1로 뭐 50분의 1로 하면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이버의 액면가가 얼마냐? 100원입니다. 100원. 그러니까 22만 2천 원도 와,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손이 안 나간다는 분이 많아요. 100원이 22만 2천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36조 4,665억 원인데 네. 이걸 환산 원래 이제 최초에 5천 원을 기준으로 발행됐을 때로 환산해서 주가를 보니까 무려 얼마냐? 1,110만 원입니다. 좋겠다. 그러니까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네. 해외 투자 책임자는 네. 이거 처음에 5천 원에 자기가 했고 이제 발기 주주들을 다 5천 원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 몇 배가 난 거지? 200배 난 건가? 5천 원 곱하기 천만 원 계산도 잘 안 되네.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된 거죠. 네. 200배, 네. 2,100배, 200배 이상, 2,100배인가? 우리 수준이 이래요. 네.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근데 이제 보니까 환산 주가 기준으로 쭉 줄을 세워보니까요. 네. 네이버가 1,110만 원이고 그다음이 이제 NC소프트예요. 현재 상황. 요즘에 언택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주식들이죠. 네. 네이버 그다음에 NC소프트가 750만 원이고. 750? 네. 와. SK그룹의 지주회사죠. SK가 555만 원. 네? 삼성물산이 507만 원. 와, 삼성물산도 이렇게 비싸네. 네. 넷마블 게임 회사잖아요. 네. 478만 원. 삼성전자가 한참 쭉 밑에 가서 250만 원. 네. 카카오 요즘 잘 나가. 그러니까 이 보니까 야 언택은 언택이다.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가 다 들어가 있죠. 231만 원. 네? 네. SK텔레콤이 211만 원. 삼성화재가 197만 원. 쿠쿠 홈시스가 191만 원. 쿠쿠? 예. 네. 아 거기도 이렇게 비싸요? 쿠쿠. 하세요. 네.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무슨 그러면 댓글이 이런 게 달 거야. 김프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가총액이 중요하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환산주가 개념이라는 게 최초의
투자를 했을 때 대비해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기에 유증이라든지 뭐 무증이라든지 배당이라는 게 다 섞여 있는 거거든.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환산 주가의 이른바 황제주 최고가 주의 어떤 변화 추이를 보면은 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황제주 얘기를 들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던 게 업종이 뭐였던 것 같아? 예를면 처음에 처음에 저기 환사주가 그 기준으로 10만 원을 넘어간 최초의 SK텔레콤 아 너 아니 섬유입니다 섬유 태광산업 아 태광 네, 태광산업 아 예 네, 태광산업이 92년도에 네. 처음 10만 원을 넘었어요 92년도가 제가 증권업계 입문할 때거든요 지금 환산주가가 뭐냐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신데 네. 한 번만 간략하게 아 환산 주가가 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제 네이버 주가가 22만 2천 원이에요. 어제 많이 네, 올라서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22만 2천 원인 줄 알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의 그 최초 기본 액면가 액면가의 기준이 5천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많이 하는데 코스닥 네, 기준으로 네. 보면 그러면 액면가가 500원이 되겠죠. 근데 500원 상태에서 예를 들면 주가가 만 원이다. 그럼 환산 주가는 얼마예요? 5천 원 기준으로 하면 이게 10만 원짜리 주가죠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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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이버는 액면 분할을 50분의 1로 한 거예요. 네. 100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22만 2천 원 곱하기 50배를 하면 얼마입니까? 1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환산 주가입니다. 네. 액면가 5천 원을 네. 기준으로 주가를 이렇게 네. 예, 환산한 주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가 100주가 있는데 거기에 다 그냥 주당 만 원씩이라 한 100만 원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1000주로 늘렸어요. 근데 주당 5천 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100만 원은 100만 원이죠. 그래도 100만 원 그 자기 재산이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니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이제 5천 원에 거래되더라도 예. 그러니까 전에는 만 원이었다가 5천 원 떨어졌더라도 주식 수를 10배로 늘렸으니까 예. 가격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렇죠. 뭐 주가 떨어지고 오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액면가의 기준가가 그렇죠. 얼마냐 네. 이거 곱하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수인데 그거를 환산해서 원래 최초에 발행됐던 5천 원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네. 주가가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 의미는 쉬운 설명을 정프로가 지금 질문해서 더 어렵게 됐잖아요. 넘어가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광산업이에요. 92년도에 네, 그 회사가 네. 10만 원을 넘어갔다. 네. 네. 환산 주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00만 원을 넘어간 주가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SK텔레콤이 SK텔레콤. 99년도에 넘어갔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가다가 네. 언택 시대를 맞아서 네이버란 회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야 네이버 주가 이거 맞냐? 아 실적이나 이런 거 되면 너무 비싼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예, 그건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섬유에서 이동통신에서 IT에서 이제 뭔가 언택 시대에 이런 인터넷 기업 오늘 이제 박중대 위원하고 쇼핑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네이버가 사실 검색 회사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식 검색 근데 그거는 일부 사업이 되는 거고 네. 거기다 AI다 또 결제다 또 웹툰이다 그죠 또 해외에 가면 뭐가 있죠 라인이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붙는 거죠. 분듬에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주가가 정당하고 앞으로도 사사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네이버를 이제 비즈니스로 방문해 보면 아, 이 회사는 아직도 돈 벌 포텐셜이 많네. 근데 아직 적극적으로 막 캐시 제너레이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네이버가 앞으로도 이 아이템 저 아이템을 내가 만약에 네이버의 최고 경영자라면 만약에 단기 순이익 확 올려라 그러면 부문장들 불러가지고 이거 해서 돈 버세요 하면 캐시 좀 확 땡길 수 있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몇 달 전에 한번 갔다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어떤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투자들이 몰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가치 투자자 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 이런 입장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얘기했잖아 태광산업에서 SK텔레콤으로 뭐 또 전자 이렇게 갔다가 시대의 이게 흐름이... 대세인데. 대세에 편승을 해야지. 네네. 이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현재. 네.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의 질주를 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손이 나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냐. 이것도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